안녕하세요. 다이아미아트 센터 부산점입니다. 어제 되게 빠르게 올려드렸던 나무별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급하게 찍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정신을 단디히 차리고 이제 그라데이션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140번 아름다운 동행 이 아이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할게요. 베이스는 그냥 투명하게 그 클리어 우리 베이지 베이스를 발랐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아름다운 동행을 이렇게 깔아주세요. 얇게 까세요. 자, 그런 다음에 그라데이션을 하실 때 브러쉬에 있는 양을 거의 다 덜어버리고 얘를 위로 이렇게 쳐서 올리면 보이시나요?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하면 약간 있는 듯 없는 듯하게 퍼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지금 해볼 거는 간단하게 하는 그라데이션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10개 손을 다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그냥 은은하게 그냥 조금만 이렇게 위에 올라갈수록 양이 적어지고 밑에는 양이 조금 많게 그라데이션을 합니다. 자, 큐 하고요. 자, 그 다음 다시 꺼내서 한번더 발라요. 자, 샵에서 할 때는 빠른데 두께감도 많이 너무 생기지 않아서 손톱도 너무 많이 두꺼워지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이제 해줘야 되니까. 자, 하고 나서 내가 아까 올린 것보다는 조금만 올려서 이렇게. 그러면은 되게 금방 빠르게 완성이 돼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요. 큐어를 하지 말고요. 큐어를 하지 말고 브러쉬는 아무거나 사용해도 좋은데 저는 이 2호 브러쉬를 사용을 할게요. 저희가 그 지금 프로모션에 나와 있는 이 샤이니지 얘네들이 같이 가요. 자, 다 반짝여요, 그죠? 휘도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위에다가 그라데이션 할때 올리시면 돼요. 자, 다 똑같이 보여요. 근데 올리면 빛깔이 틀린 아이들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얘네 반사빛 자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무슨 컬러에다가 올리느냐에 따라서 다 틀리게 나와요. 그래서 색깔이 다 틀려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자,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큐어를 안 했어요. 그죠? 큐어를 안한 아이에다가 일단 가는 거부터 저희가 다른 거를 구매하지 않아도 할수 있는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콩콩콩 그냥 콩콩콩 이렇게 콩콩콩 콩콩콩 해가지고 옆에서 봤을 때 많이 올라오지 않게 살짝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젤에 푹푹 담가버리면 얘가 이렇게 쭉쭉 들어가가지고 찌글찌글찌글찌글 표면이 되니까 이렇게 밖에서만 그냥 놓을 수 있도록 옆에서 봤을 때 완전히 다 잠기도록 이렇게. 그러면 두께감이 안 생겨요. 나무별 같은 자체 아이가 되게 두께감도 많이 생기지도 않게 발리면서 펄입자가 되게 곱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에다가 저희가 지금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는 이 서비스로 드리고 있는 샤이니지를 넣으면 그대로 그냥 다 잠겨서 더 이상 나오는 게 없다는 거. 자,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MSG를 하나 더 추가를 하면 폴링인유에 이렇게 네모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정말 이쁘죠. 완전 장난 아니게 이렇게
변신을 하죠. 이게 화면상에는 그냥 네모로 보이겠지만 이게 실제로 보면은 완전 여러 가지 빛깔을 내면서 안에 왠지 스톤이 박혀 있는 그런 느낌을 얘가 가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엄청 이뻐요. 자, 이렇게 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반짝반짝 이렇게 네 이렇게 완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이 엄청 잘 만들어져요. 선생님, 저 만들어 놓은 것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나무별 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깔별로 다 그런 식으로 샤이니지 뭐 조금씩 추가돼서 만든 건데, 자, 이렇게 자, 은색부터 해서 차례대로 색깔을 이렇게 다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놨어요. 이 검정이랑 와인색 너무 예뻐요. 지금 무광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유광, 무광, 그라데이션.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탑만 바르면 끝나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어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어텀을 올리시면 돼요. 자, 만약 어텀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 아이를 조금 색깔을 넣고 싶다 그러시면, 만약에 이런 뭐 우롱티다, 우롱티 같이 조금 상큼한 아이로 내고 싶다 하시면 이 아이를 가지고 여기다가 바로 손을 좀 뒤집어 가지고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해버리면 되게 연하게 엄청 조금만 해서 이렇게 넣어버리면 얘는 주황색 그라데이션이 돼버려요. 그쵸? 스펀지로 좀 찍어주시면 돼요. 자, 탑을 한번 해볼까요? 되게 이쁘죠? 이렇게 또 완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 콩콩 찍듯이 끝쪽은 약간 양을 조금 주고요. 이렇게 또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탑하면은 뭐 또 있죠. 상큼한 그라데이션이 되죠. 탑이요. 탑을 발라볼게요. 그러니까 그냥 투명한 그라데이션도 가능하고, 이렇게 어텀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제품력을 이용해서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색깔을 넣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팁은 다들 아시죠? 카누팁. 카누팁에다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엄청 상큼한 그라데이션이 완성이 돼요. 이렇게 안에 잠겨 있는 듯하게. 그래서 투명하게도 되고, 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색깔에다가 어텀을 입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걸 하나를 사서 그렇게 제품으로 이거 저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고 지금 계절은 약간 이런 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거? 저는 이거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얘 지금 이 중간에 이 아이 얘도 약간 핑크가 비치면서 이런 느낌들. 자, 지금 중간에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거는요, 자, 지금 처음에 썼던 이 140번 있죠, 이걸로 그라데이션을 먼저 시작하고 다 만든 애들인데,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140번을 중간에 그라데이션을 시키고 만든 것과 얘는 안 한 거예요. 틀리죠? 그죠? 한 개 더 이쁘죠? 이렇게 약간 오팔빛이 나면서 중간에 시작되는 게. 근데 얘 두 개만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만들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좀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받아가지고 만들어 보세요. 저희 그 항상 여기 연락처 남겨드리죠. 저희 외국에서도 진짜 연락 많이 오시고요. 저희 정말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냥 판매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와 뭐 비교되지 않게 정말 열심히 하는 곳이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고 정보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